안녕하세요. 슈콤 유고스입니다. 오늘은 G코드, 다양한 G코드를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D코드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되게 의외로 많은 분이 되게 도움이 됐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G코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재미난 G코드를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많이 쓰는 G코드는 G 메이저 7에서 파생된 G 메이저 9입니다. 일반적인 G 코드는 이렇게 잡죠? 그렇죠? 여기에서 새끼 손가락 대신에 검지로 잡으면 G 메이저 7 많이들 하시는 거죠? 여기서 9이니까 나를 잡는 이런 식으로 3번, 1번, 6번 G 메이저 9이 되겠습니다. G 메이저 9이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령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잡아도 G 메이저 9이 됩니다. 레를 잡았으니까요. 1번과 4번이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요즘 많이들 하시죠? 오케이. 이거는 컨셉이 있습니다. G키에서는 이 솔이라는 음을 계속 서스테인 시켜주면 페달 루트처럼 계속 이렇게 살려주면 무조건 예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G 코드, C 코드도 사실은 이게 C 샵 11인데 원래 이렇게 많이 하시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검지 손가락으로 이런 것도 하시고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G코드 재미나게 하셨죠? 그럼 G코드 갖고 또 이제 G코드 코드톤을 이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할수 있잖아요? G코드 톤으로 하면 뭐 이런 것도 할수 있고요. 여기서 G코드 잡다가 그다음에 G 코드면 보통 메이저 세븐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을 잡는 걸 많이 합니다. 이것도 또 3번 줄을 개방하면 또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으면 이 솔만 들리면 얘는 애매모호한 솔 들립니다. 아시겠죠? 이 솔을 살려주면 됩니다. 너무 약간 속된 말로 약간 야매식으로 가르친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다 이제 원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일단은 소개하는 방식으로 많이 해볼게요. G코드를 이렇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G 메이저 7이 되고요. 여기서 1번 줄을 안 잡으면 메이저 9이 되죠. 자, G 서스 4 G 코드가 되기도 하고 G 메이저 9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G 6가 들려나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걸할 때는 G 코드 잡았을 때 많이 음정 같은 걸 고민하면서 잡으시면 어느 순간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잡았을 때 얘가 루트니까 얘가 5도니까 그러니까 G코드 잡은 상태에서 얘를 어떻게 잡아줄까 고민하다 보면 이런 폼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건 진짜 리얼하게 G 애드 13이 되겠고 G 애드 9에 13?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9 잡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이렇게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만들어 가시면 되고요. 저는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이게 G 코드인데 이렇게도 G6가 됩니다. 근데 여기 자꾸 소리가 그렇죠? 서스포에 6 G 서스포 6가 될 거야. 그 정도 코드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를 잡아주면 또 G 메이저 7이 되고요. 여기를 잡아주면 G 메이저 9이 됩니다.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G 코드니까 이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G메이저9 되겠죠? G6, 9-6 G코드를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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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G코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G코드가 있으니까 할 수 있고요. 코드톤도 활용하고 스케일도 활용하고 하고 G메이저7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G코드를 막 여러 가지를 끝낼 수 있어요. 만약에 뭐 CCM이나 일반적인 월십송이나 아니 일반적인 어떤 대중가요를 할 때도 G코드로 끝내요. 근데 보통 이렇게 G코드하고 이런 거 이런 것 많이 하시죠? 이게 이제 또 요즘에 또 이게 식상해졌어요 많이. 한 2000년만 해도 이게 굉장히 뭐 되게 예쁜 소리였는데 요즘에 약간 식상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활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파생이 막 됩니다. 그럴 경우에 G코드가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로 가기 여기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아까 이거 많은 G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엔딩을 할 때 A마이너 D, G로 끝내볼까요? A마이너 9 그냥 A마이너 9 A마이너에 A마이너 9에 11 9에 11 A마이너 11 9 그 다음에 그냥 5th 그냥 루트 하고요. D7은 그 다음에 G코드 이걸 바라보면서 또는 이제 되게 무궁무진한데 재밌죠 이런 거? 이런 게 되게 기타 칠 때 좀 또 재밌습니다. 혼자 이제 G코드를 엔딩을 할 때 스케일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코드하고 여기에서 G코드 어떻게 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G코드 오늘은 G코드에 대해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이런 식의 수업은 많이 안 해봤는데 약간 차근차근 원리론적인 수업만 많이 해봤는데요. D코드 강의하다가 반응이 좀 좋고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평소에 이제 많이 써먹는 그런 코드들 약간 텍스트북에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코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제 다시 다른 공부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슈콩 유문서였습니다.